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석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신기한 좀 그런 동물 관련 소식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예, 곤충입니다. 동아 사이언스 기사인데요. 반은 수컷이고 반은 암컷인 곤충이 발견됐다. 그래서 가져왔는데 이게 사슴벌레인 것 같아요. 사슴벌레. 그죠? 그런데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중앙을 축으로 해서 왼쪽은 수컷이고 오른쪽은 암컷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 뭐 전 처음에 합성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뭐 발견됐나 봐요.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렇죠? 7월 27일 종합박물관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공개한 톱 사슴벌레는 마치 반으로 가린 듯 왼쪽은 긴 턱을 가진 수컷, 오른쪽은 턱이 짧은 암컷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합성 사진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사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발생 확률이 굉장히 낮은, 그죠? 수만 분의 1에서 수십만 분의 1로 그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자웅 모자이크라고 하는 개체라고 합니다. 자웅이 암컷과 수컷이 모자이크처럼, 그죠? 이렇게 한 군데 딱 붙어 있는 거, 그죠? 자웅 모자이크는 하나의 개체 안에 암컷과 수컷의 모습이 혼재하는 현상을 말한다. 진짜 아수라백작 같은 느낌이다, 그죠? 그래서 자웅 모자이크가 발생하는 원인을 한 가지로 단정 짓기는 힘들다. 보통은 발생 초기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성별을 결정짓는 성염색체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죠, 여러분. 성염색체, 그죠? 암수를 가진 것들은 생식세포가 이렇게 따로 있어서,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만, 그죠? 하나씩 감수 분열을 통해서 그렇게 이렇게 해서 성염색체를 만드는데, 이거는 그냥 한 군데 같이 다 들어가서 분리되지 않아가지고, 그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기존의 견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들은 생식세포가 서로 결합해서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수정란이 체세포 분열을 거듭하면서 발생이 일어난다. 체세포 분열 시 염색체는 두 배로 복원된 뒤 두 개의 딸세포로 나뉜다. 그래서 이때 간혹 염색체가 똑같이 분리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비분리, 분리되지가 않는 거, 그죠?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 그것이 일어나서 두 개의 딸세포가 다른 성염색체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XY 염색체를 가진 수정란이 염색체를 두 배로 복제하면 이제 XXYY가 되죠? 그런데 X와 XYY로 나뉘면 성별이 다른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돼. 야, 그래서 어쨌든 척추된 동물의 초기 발생을 연구하는 김재봉 한림대 의대 교수는 수정되지 않은 미수정란이 분열하는 단성생식이 일어난 다음에 두 개의 정자와 수정됐을 가능성도 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쵸? 또 자웅 모자이크는 분리되지 않은 이란성 쌍둥이와 유사하다. 이야, 그렇군요. 그래서 자웅 모자이크 현상은요, 1914년 초파리의 유전학을 연구하던 토마스 헌트 모건, 당시 미국 콜롬비아대 동물학과 교수가 처음으로 발견했다. 여러분, 이 초파리의 유전학, 이 토마스 헌트 모건이 굉장히 진짜 유명한, 그쵸? 그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혹스 유전자라고 그래서 이 그 발생에 있어서 생물 발생에 있어서 이제 그런 그 형태를 나타내는 그 유전자 같은 거 이런 연구도 하고 하셨죠. 그래서 어쨌든 이분도 모건이라는 분도 이제 절반은 암컷, 절반은 수컷의 특성을 보이는 돌연변이를 관찰한 적이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꽤 오래된 거죠. 100년 전에 벌써 이런 걸 발견을 했는데, 그죠? 그래서 모건 교수는 자웅 모자이크 개체의 수컷 부위는 아빠, 암컷 부위는 엄마의 특성을 닮았다. 묘사하면서 몇천 마리 중 한 마리꼴로 이런 돌연변이가 나타난다. 그는 돌연변이가 발생 초기에 성염색체 비분리나 결손으로 생기는 현상일 것으로 추측을 했다. 그런데 이제 자웅 모자이크는요, 흔히 암수 한 몸인 생물을 뜻하는 자웅 동체와는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자웅 동체는 이제 달팽이 같은 거, 그렇죠? 그런 물척추 동물에서 주로 보이는 특징으로 한 개체 안에 암컷과 수컷의 생식기가 동시에 존재해서 단독으로 이제, 그죠? 수정을 해가지고, 그쵸? 이렇게 번식이 가능하지만 자웅 모자이크는 성염색체 이상이 생겨서 번식이 불가능한 이제 돌연변이라는 거죠. 이게 자연 상태에서 더 이상 번식을 못하는, 그죠? 그냥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 기형 같은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생태학적으로도 생존 경쟁에서 불리할 확률이 높다. 그렇겠죠. 왜냐면, 만약에 수컷끼리 이렇게 막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 쌓아야 되는데, 턱이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으니까, 비대칭이니까, 안 되겠죠, 그죠? 불리하겠죠, 그죠? 그래서 현재 자웅 모자이크 톱 사슴벌레를 전시 중인
일본의 미야자키 종합 박물관의 다케시타 하야토 주임은 자웅 모자이크 돌연변이는 먹이 다툼에서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태되기 쉽다 이런 거죠. 와 이것도 뭐 나비 같은 경우에도 있나 봐요. 2004년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견된 이것도 자웅 모자이크라고 합니다. 이건 수컷은 이거 여기 그죠? 그다음에 암컷은 이거 이렇게 지금. 그다음에 어쨌든 자웅 모자이크는 초파리 이외에도 나비와 나방 등의 곤충, 또 바닷가재와 새우 등의 갑각류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하고요. 그렇죠? 야, 그다음에 조류에서도 자웅 모자이크가 발견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2014년에 미국 웨스턴 일리노이대 연구팀이 몸의 절반은 흰색, 나머지 절반은 빨간색인 북부 홍관조를 40 이상 관찰했대요. 야, 이게 신기하네. 그런데 자웅 모자이크가 그렇다면 인간에서도 나타날 수 있을까? 우리 아수라 백적처럼요. 근데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면 인간의 성별이 결정되는 방식은 곤충이나 조류와 다르다고 하네요. 진짜 신기하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쵸? 이렇게 지금 암수 모자이크 나오는 것 같네요. 신기하다 이것도. 야, 연구팀은 자웅 모자이크 닭세 마리를 분석했다. 이들의 절반은 수컷의 흰 털과 발달한 벼슬, 절반은 암컷의 갈색 털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죠, 이거 지금 이거. 와, 그쵸? 여기 벼슬을 이렇게 보니까 이쪽은 그쵸? 이렇게 수컷이고 여기는 암컷인데요. 또 수컷 부분이 암컷 부분보다 근육이 월등히 발달했고 뼈가 길고 조밀했다. 여기가 와, 그래서 여기 보면 좀 근육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연구팀은 이들의 좌우 세포가 거의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야. 그래서 세 마리 모두 수컷 부분은 남성 염색체를 가진 세포, 암컷 부분은 여성 염색체를 가진 세포의 비율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추가로 닭의 암컷 세포를 고환에 주입해서 키메라 배아를 만들었다. 키메라, 그죠? 이게 섞여 있는 배아. 그 결과 수컷 조직에 들어간 암컷 세포는 기능을 하지 못했다. 그렇구나. 반대로 난소에 들어간 이제 수컷 세포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않겠죠? 그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는 닭의 경우는 한번 세포의 성별이 결정되면 환경이 달라져도 성별이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고정돼 있어. 그래서 조류도 척추동물 중에서 조류 같은 것도 이렇게 암컷과 수컷이 완벽하게 이렇게 거의 완벽하게 나눠서, 그죠? 탁탁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쵸? 이렇게, 그러니까 닭 같은 경우 한쪽은 암컷, 한쪽은 수컷으로 성별이 한번 결정되면 성체로 자랄 때까지, 세포의 성별이 유지된다. 그런데, 반면에, 포유류인 인간 배아는 초기에는 성적인 구분이 뚜렷하지 않다가, SRY 같은 특별한 유전자가 이제 발현되거나 호르몬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세포의 성별이 명확해진다. 그러니까 만약 인간 배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도 닭처럼 좌우가 분명히 구분되는 자웅 모자이크는 나타나기 어렵다. 포유류는 조류와 다르게 완벽하게 분리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인간은 발생 과정에서 성 호르몬이 내분비계를 통해서 온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전자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호르몬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발달을 통해서 성이 조금 유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닭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진짜 신기합니다. 야, 이런 것도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딱 정확하게 반으로 가는 듯이 이렇게 나오냐, 그죠? 여러분, 이렇게 진짜, 정말 생물의 세계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아직도 이렇게 많네요. 저 자웅 모자이크 현상 같은 거 처음 봤는데, 아, 진짜 신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또 생물에 대한 정보를 하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를 찾아뵐 테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